자, 개념을 적용해서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가와나 사인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곡식 더미 위에 앉히고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미복 차림으로 부문을 빠져나갔다. 궁예가 축출당하고 왕건이 옹립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고려 건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태조 왕건의 고려가 탄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를 보면 견원이 막내 아들 능예, 딸 애복, 애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조로 달아나 입조를 요청하였다. 나좀 받아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냐? 고려사 역사인데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고려로 와가지고 나 거기로 피신해도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견원의 투항입니다. 견원의 투항.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고려의 건국과 나중에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견원의 투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골라보겠습니다. 견원이 후백제를 건국하는 거는 고려 건국보다 이전입니다. 가해 이전이죠? 김흠돌의 난. 이건 일단은 고려식이 나오는 언급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요거 통일신라 신문왕의 장인어른 얘기죠. 더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통일신라죠. 이것도 아닙니다.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요거는 후백제하고 전투하는 과정에서 맨첫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가 만들어지고 후백제하고 전투했는데 첫 번째에서는 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투항이 되고 여러 사건들이 언급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요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이에 내분이 벌어져서 견훤이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신검이 일리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하는 거는 나의 뒤쪽에 나오는 일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2번 볼게요. 가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점짜리죠. 길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면서 하나씩 소거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견원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고창군의 병산 아래에 가서 태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전사자가 8,000명이었다. 견원이 졌어요. 이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견원이 이겼죠. 그러면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겠네요. 이거 지금 고창 전투입니다. 나를 볼게요. 태조 왕건이 기병을 거느리고 공산에 갔는데 패배했고 신순겸이 죽고 태조는 겨우겨우 죽음을 면했다. 이게 맨 처음이죠. 순서상으로는 나의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먼저 나오는 거는 안 되겠죠. 가나로 시작되는 건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고 달을 볼게요. 태조가 뜰에서 신라 왕을 알현하는 예를 받으니 여러 신하가 할애하는 함성으로 궁궐이 진동하였다. 신라국을 폐하여 경주라 하고 김부에게 시급으로 하사하였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가 나라를 통째로 바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옵니다. 신라가 항복하는 장면이고 라를 보겠습니다. 일리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누구랑? 신검이랑 대치를 하네요. 후백제에 신검과 대치를 하고 마침내 신검이 항복을 해서 마지막 전투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신라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리천 전투가 나오죠. 그러면 다에서 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그럼 순서상으로는 나가 다 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다라로 나오는 3번을 답으로 할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가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해가 거란의 군사에게 격파되자 그 나라의 세자인 대광현 등이 우리나라가 의료서 흥개하였으므로 남은 무리 수만으로 거느리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달려왔다. 그래서 가라는 왕이 이들을 가엾게 여겨서 받아줬다. 발해 유민을 받아준 사람. 태조 왕건입니다. 자, 왕건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를게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하죠. 북진 정책 때문에 고구려 영토를 다시 차지하려는 것 때문에 서경 중시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 설치하는 거 맞습니다.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서 평화적으로 신라를 병합하죠. 국자감의 칠자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는 거는 왕건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종이라는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계백요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맞죠? 계백요서 같은 책도 짓고 나중에 훈요십조라는 것도 있었고요. 정답 4번이고요. 자, 4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훈요십조를 지어 후세에 전하노니 밤나주를 펼쳐보아 귀감으로 삼아라. 태조 왕건입니다. 신 최승로 시무 28조. 이거는 6대 임금인 성종이 있고 이거는
1대 임금 태조 왕건이네요. 자, 그럼 그 사이식이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업적 골라주면 되겠죠. 정방에 설치되었다. 이 정방이라고 하는 건 무신 정권 시기에 설치가 되는 거라 사이가 아니라 성종의 뒤로 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이 별무반은 윤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뒤치기로 넘어가야 돼요. 노비 안건법이 실시되었다. 이거 광종이 하는 거죠. 광종은 성종보다 앞선 시기 네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독서삼품과가 시행되는 거는 통일신라 원성왕입니다. 앞선 시기죠.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요거는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거 폐지되는 거니까 더 뒤시기 공민왕 시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5번 볼게요. 밑줄 그은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노비안건법 폐하께서 실시한 그럼 여러분들은 노비안건법 보자마자 이거 광종이네 라고 어딘가에 메모하시고 옳은 거 찾아볼게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하는 거 성종이죠. 이거 성종.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두는 거는 더 뒤로 가서 공민왕의 업적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한 사람은 태조 왕건이었죠.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를 발행했다. 이 돈에 관련된 화폐 관청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숙종 시기의 일입니다. 숙종. 광덕과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게 광종 시기의 업적이 되겠죠. 자, 6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준풍 4년, 연호 나오네요.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연호 썼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광종이 연호를 썼다고 돼 있죠. 광종. 조금 더 읽어보니까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왕권 강화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12목의 지방관 파견하는 거 성종. 이거 성종이고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가 시행되는 거 요게 광종 시기였죠. 유교 시무 28조하고 유교적으로 개혁했다는 것 때문에 성종 시기로 요걸 많이 헷갈려요. 근데 과거제도를 도입한 거 자체는 광종이 하는 거고 그래서 최승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 있는 상태에서 성종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2번이고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 간행하는 거는 저 뒤시기에 몽골과의 전투와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참 뒤의 일입니다. 홍건적을 격파하는 것도 고려 말기의 일이죠. 고려 말기의 일이고요. 신돈, 전민변정도감 나오는 것도 공민왕이니까 훨씬 뒤쪽의 일입니다. 자, 광종으로 답 찾고 7번 볼게요.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경학 박사, 의학 박사가 나옵니다. 지방에 박사를 파견한대요. 12목을 설치하고 결정적인 힌트죠. 지방민에게도 학문을 권장하는 과인의 뜻,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습니다. 12목을 설치하고 지방에 박사를 파견해서 교육제도를 정리한 사람, 12목 성종이죠. 자, 성종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를 실시하는 것은 방금 봤었던 광종이 하는 거고요. 관학의 진흥을 위해서 양현고라는 장학재단 설치하는 것은 예종이 하는 일입니다. 저 뒤시기로 가야 돼요.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층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요거는 더 말기 부분으로 나와서 성균관 보통 조선시대의 학교로 알고 있잖아요. 고려 말기에 공민왕이 하는 일입니다. 공민왕.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성종의 업적이죠. 정계와 개백요소를 지어서 관리에 규범을 제시하고 훈효십조 남긴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8번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서 가난한 백성에게 진대하게 하셨다.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하만은 늘어나지 않으니 여기다 1만석을 더해서 확장한다. 의창으로 고치겠다. 또 모든 주와 부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도록 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성종이 확장해가지고 설치했었던 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요거 뒤쪽에 문종 시기로 좀 넘어가서 나오는 일이에요.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숙종 시기로 넘어가는 일이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거 요게 이제 성종 때 일이 되겠죠. 성종. 인사행정을 담당했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요거는 더 뒤의 시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정방 자체가 무신정권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이 균여 주지 얘기로 나오는 거 숙종식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인 가에 대해 말해보자. 일단 독자적이라는 거 나오면 머릿속에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이 떠올라야 됩니다. 중서문화상의 재신과 중추원에 추밀히 참여했다.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었다. 도병마사입니다. 이거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주관하였다. 이건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그 춘추관에서 하는 일이고요.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하는 게 도병마사의 기능이죠. 2번이고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것은 3사가 하는 일이고요.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최후에 의해 설치돼서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 최후는 최씨 무신정권 시기로 나오죠. 이 정방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도병마사에 해당하는 것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10번 볼게요. 가와 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번에 가의 수장인 문하시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중서문화성이죠. 중서문화성의 수장입니다. 고맙네. 자네가 나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의 직책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시게. 이거는 어사대고요. 나는 어사대고 이거는 중서문화성이에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곡식. 중서문화성이 곡식과 화폐 출납과 회계를 맡은 게 아니죠. 이건 3사입니다. 틀렸네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줄게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관서. 중서문화성 맞습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니까 니은이 없는 거 지우고. 나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는 거는 도병마사였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아니네요. 디귿 들어가는 거 지우고. 하나밖에 안 남는데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 어사대 관원이 행사하죠. 나중에 대관으로 들어가서.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속어로 하면 나중에 한 개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의 2군을 설치하고 6군의 위에 있게 하였다.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특수부대 하나 더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중앙을 지키는 왕실을 경호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부대 같은 거를 위에다가 또 두었다는 얘기죠. 2군 6위에 해당하는 군사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국가는 고려입니다. 고려. 이게 고려시대인지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파트 문제 풀고 있으니까 고려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에는 시대가 따로 위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대인지도 풀어내는 게 하나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감찰하는 부대는 어사대가 있었죠. 중정대가 아니었죠. 구주 오소경의 지방제도 운영한 거는 통일신라입니다. 고관들의 합작이고인 도병마사를 설치했었죠. 식목도감, 도병마사 특이한 기구 두 개 있었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소산품과 시행하는 거는 통일신라 원성왕이 하는 겁니다.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는 것은 백제의 얘기죠. 정답 3번. 자, 12번. 다음 제대로 운영한 국가의 지방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위를 설치하고 이 위에다가 2군을 두었다. 이거 2군 6위 똑같은 내용이네요. 고려. 아, 이거 고려의 제도구나. 자, 답 찾아볼게요. 고려에 대한 거.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눈 것은 발해입니다. 발해에 해당하는 내용 아니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답이고 지방장관으로 욕살, 철역은지가 나오는 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상수리 제도 실시해서 지방세력을 견제하는 거 이제 통일신라 얘기죠. 수도의 위치가 치우친 거 보완하는 거 오소경 이것도 통일신라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3번 볼게요. 밑줄군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백관을 수집해서 금을 섬기는 문제, 금나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까 불가하다고 한다. 유독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그냥 섬깁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따랐대요. 이자겸 시기의 왕이었던 사람은 이자겸의 손자인 인종이 되겠습니다. 인종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를게요. 최충원의 봉사 10조, 최씨 무신정권 나오는 사람, 인종보다 뒷식입니다.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회가 봉기하는 거 비슷한 식이거든요. 요거 뒷식이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에 설치되는 거 고려 말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향을 제거하였다. 강조의 변인데 요거는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종 시기에 일어났었던 게 아니죠. 현종 시기로 넘어오는 일입니다. 이거는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문벌귀족 시기 이후로 인종 시기에 인종이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묘청한테 약간 반응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5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 있고요. 14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경의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난을 가다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이자겸의 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 탐구활동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 건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고 강감찬의 나성축조 요거는 앞쪽에 거란과 싸우면서 나오는 얘기죠.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한 이유 이거 만적의 난인데 요거 무신정권기입니다.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 위에도 나왔었죠. 이게 이자겸입니다. 공민왕의 개혁 이거는 더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니고 요것도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스님이네요. 서경이 좋다. 궁궐 세우고 갑시다. 스스로 주변 국가가 항복할 거다. 금나라 항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스님은 아마도 묘청입니다. 묘청. 서경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오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이자겸의 난이 끝나고 나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봤을 때 후대에 이거 개경의 운이 다해서 그래 라고 나오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오니까 일단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뒤여야 돼요. 가와 난은 아니겠죠? 그리고 무신정권이 되기는 이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건 3번으로 찾을 수 있고 자, 마지막 16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경천도 금국 정벌 주장하면서 연호를 정하고 대위국을 선포하고 신채호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한 거는 현종 때 거란 쳐들어왔을 때죠. 이 초조대장경 간행이랑 두 개 같은 내용입니다. 김부식 등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당하죠.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거는 위화도 회군 사건 얘기고 여진 정벌을 위해서 별무반 편성하는 거 요거는 이거 내용이랑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3번으로 잡겠습니다. 네, 앞부분의 초반이랑 후반부에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왕과 거기에 시스템 체계가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봤던 내용에 정치, 경제, 문화 파트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방대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주로 나오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16문제가 잘 뽑혀져 있으니까 요거 헷갈리는 거 오답 정리 같이 하시면서 요 시기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무신정권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